안녕하세요. 강남연세 신통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발목 염좌를 일으키는 인대 중에서 삼각인대의 해부학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발목인대는 내측과 외측으로 되어 있고요. 내측에는 이 스프링 삼각인대하고 스프링 리가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스 거골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내측에는 티비알 포스 포스테리어 텐던이 지나가고요. 그 아래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자, 삼각인대의 기능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탈루스를 잡아주고요.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자, 삼각인대는 이 슈퍼피셜과 딥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 슈퍼피셜 레이어, 딥 레이어, 딥 레이어와 슈퍼피셜 레이어. 이거 슈퍼피셜은 3층. 이렇게. 자, 초음파로 보시면 딥 레이어와 슈퍼피셜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인대는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심부는 티비아와 탈루스를 연결하는 이게 심부입니다. 안테리 포스테리어 두 개. 자, 심부는 이걸 말합니다. 심부는 이걸 말합니다. MRI상 티비아 탈루스를 연결하는 이걸 말합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이제 첨부 삼각인대입니다. TBO, 칼카닐, TBO, 스프링, TBO, 네비큘라. 자, 보시면 TBO, 칼카닐, TBO, 스프링, TBO, 네비큘라. 이게 스프링 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TBO, 칼카닐, TBO, 스프링, TBO, 네비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슈퍼피셜입니다. MRI에서 보시면 여기가 슈퍼피셜입니다. 자, 삼각인대는 뭐 이제 충격은 보통 부상은 뛰어내릴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심부 인대에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MRI상 보시면 심부 인대에 부어 있는 게 보입니다. 초음파로 보시면 티비아와 탈루스를 연결하는 이게 딥 레이어고요. 티비아와 네비큘라 연결하는 슈퍼피셜 레이어가 보입니다. 자, 발목 염좌는 치료가 이제 심할 때는 수술하신 거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약물 여폭과 기부스 또 이제 PDLN 주사가 좋습니다. 자, PDLN 주사는 항염작용과 조직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맞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PDLN 주사는 어깨나 팔꿈치, 발바닥 통증에도 많이 사용되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자,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목 염좌는 이제 삐끗하는 경우고 충격 때문에 발생하고요. 증상은 통증과 압통이 있습니다. 원인은 무리한 운동, 충격 떨어질 때 하고요. 위험인자는 이제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핑이 이제 예방에 좋고요. 진단은 초음파 MRI를 합니다. 치료는 PDLN 주사가 효과가 좋습니다.